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요즘은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이어터가 아니더라도 저탄고지 식사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되도록이면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쌀면 대신에 요즘에 핫한 두부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넓은 면과 얇은 면이 있는데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부면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재료들은 자기가 선호하고 몸에 맞는 재료들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냉장고에 있는 것이 냉동 날치알, 냉동 새우살, 그리고 방울토마토, 고추, 파, 양파 이렇게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일 파스타로 만들 거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이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간은 소금으로 할 거예요. 후추랑 레드페퍼 정도 자기 기호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올리브유를 둘러주는데요. 적당히 넣고 나중에 또더 넣을 거예요. 올리브유가 끓는 점이 낮아서 한꺼번에 많이 넣고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어서 조금씩 더 넣을 거예요. 일단 파기름을 낼게요. 요즘에 요리할 때 되도록 올리브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특유의 향이 어떤 요리에는 어울리지만 또 어떤 요리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파기름을 내서 향을 좀 중화시켜 줍니다. 양파 넣을게요. 지금 약한 불입니다. 새우 넣겠습니다. 이제 날치알을 넣을 거예요. 센 불로 하고 싶은데 너무 튈 거라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조금 약한 불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을게요. 먼저 소금, 후추 간 해줄게요. 여러분 아시죠? 이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주는 게 훨씬 영양 흡수가 좋아요. 이제 두부면을 넣겠습니다. 간 해주고요. 불을 조금 더 높일게요. 저탄고지 식단인 만큼 여기 지방이 없잖아요. 올리브유로 지방을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감바스 하는 것처럼. 이 두부면은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건데요. 그러면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가열해서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포두부 아시죠? 그건 되게 뻣뻣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뻣뻣하진 않아요. 식감이 그거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간을 한번 볼게요. 아, 또 거짓말이라고 하시겠네. 간이 딱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매운 걸 좋아해서 요 레드페퍼 좀 팍팍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도 맛있고, 뒀다가 데워 먹어도 면이 퍼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먹어볼게요.
만들면서 맛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어제도 이걸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더 맛있어요. 비주얼도 예쁘다. 손님 초대해서 만들어 먹기에도 진짜 좋은 음식이고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와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주식으로 먹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거 정말 영양식입니다. 그쵸? 아니 탄수화물을 적게 먹겠다고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먹으면서 여기 기름에다가 쌀빵 토스트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뭘까요? 이거 와인 안주로도 진짜 끝내주겠어요. 그십니다요. 감장 구독.